오늘은 감침판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침판은 톱니를 덮어주는 플라스틱 판으로 가운데 바늘이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이 나 있고 뒤집어 보시면 양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은 기종에 따라 침판 사이즈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. 감침판으로 톱니를 덮어주게 되면 톱니가 원단을 끌고 가는 것을 방지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를 선택을 해서 제자리에서 단추를 바르실 수도 있고 퀼팅 노루발로 자유로운 프리모션도 하실 수 있습니다. 감침판 장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침판 부분에 양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이 구멍에 맞춰서 감침판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감침판의 바늘구멍 위치가 바늘 위치에 맞게끔 장착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침판을 이용해서 프리모션을 하시기 전에 감침판 바늘 구멍을 통해서 밑실을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. 톱니를 감침판이 완전히 덮어주었기 때문에 퀼팅 노루발을 이용한 자유로운 프리모션이 가능합니다.